조선배추예요. 이 조선배추는 얼갈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초들이 많죠. 이렇게 약을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썩어 병을 한다 그래야 되나? 요런 부분이 있고 벌레들도 있고요. 잡초들도 있고. 이 약을 안 쳐요. 단한 번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할 거냐면 김치 담을 거예요. 보통 이거 가지고 겉절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치도 담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치 담을 겁니다. 물간을 할 건데요. 물간은 이게 뭐냐면 천일염 녹힘 물을 물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제 그냥 신랑이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빳빳해요. 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빨리 무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물갈는 시간을 조금 더 잡아요. 보통, 한 시간 안에 다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뒤적여주세요. 이렇게 해둬야지 고춧가루가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지금 밖에 물갈는 게 거진 다 됐을 겁니다. 이제 씻겨줄 겁니다. 이번에 한번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는 거. 이렇게 이걸 뒤집는 거라 그러거든요. 아래 위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다 됐는 거예요. 지금 꺾이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죠? 요 상태가 되면 이 물을 버린 상태에서 물을 새로 받아가지고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면 됩니다. 보고 계시지만 이거를 바로 막 전체를 양념을 묻히면 사실은 양념이 잘안 묻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자 여기 가가지고 가져와요. 여기 와서 놓고 또 양념 가져와서. 양념 뜨거워서 대충 이렇게 한 칸에 묻혀요. 대충 이렇게 장갑이나 다라에 양념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씻겨버리냐입니다. 배즙, 생배즙으로 마무리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양념 한 방울도 안 버리겠죠? 요것도 제 팁입니다. 십시오. 많이 묻어 나오죠? 자, 이번에도 이게 저희 팁입니다. 이거를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밀착을 시켜놔야 됩니다. 꼭, 꼭. 이게 김치 맛을 조금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 제가 한게 아니고, 요게, 했는가와 아닌가 차가 좀 있더라고요, 맛이. 이렇게 꼭꼭 눌러놔요. 그러면 확실히 김치 맛이 그냥 좀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간 좋아해. 이렇게 눌러두는 거. 그냥 와 그냥 이렇게 담은 채로 그냥 막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꼭 눌러두는 거. 이렇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색깔 좋죠? 이렇게 항상 뭐 한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김치 담아가지고 드시면 반찬 전략 됩니다.